올해 1분기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처분 가능 가득 소득 증가율을 웃돌아 7개 분기 연속 올랐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월 평균 404만 6천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.4%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. 반면 외식과 가공식품 등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. 1분기 외식 물가 상승률은 3.8%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2.8배이고 가공식품은 2.2%로 1.6배였습니다. 이와 같이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 소득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은 2022년 3분기 이래 7분기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